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모바일 스트리밍이 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33번째 필사 시간입니다. 모바일로 하는 거라서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은 볼수 없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을 볼수 없어서 대략 요 시간으로 보고 할게요. 지금 38분인데요. 얼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조금 만? 한 30초만 마사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손을 풀고 이렇게 했던 게 사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좋은 조건에서 제가 필사를 했었네요. 좋은 걸 모르다가 그것을 잃게 됐을 때 아는 거죠. 자,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분 남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5분 5초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하니까 좋네요. 오늘 한줄 명상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그 필사하는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모스크바에서의 오해를 통피스 하고 있지만,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소유를 통피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무소유가 아주 예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그걸 읽으면서 계속 무언가 자신한테 플러스를 시키고 계신 건데, 저의 경우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꽂히는 책은 글을 잘쓴 그런 책을 좀 필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용도 좋지만, 글을 읽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한테 힘이 되는 글이 나와 있는 자기 계발서를 필사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시를 필사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필요한 거를 매일 조금씩 10분씩 쓰면서 채워나가는 건데, 갑자기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고 필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아, 네, 미경님. 저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쓰고 계시는군요. 그 책도 너무 좋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필요한 걸 적절하게 잘 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필사라는 게. 그래서 지금 필사를 만약에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걸 필사하면 좋을까? 그랬다고 했을 때,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말, 이거를 하셔도 좋기 때문에 10분간 일기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기를 쓴 적이 좀 있었는데, 결혼 전에, 워낙에 저녁에는 일찍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 새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침에 일기를 간혹 쓰거든요. 필사가 끝나고 나서 쓸 때도 있고, 필사하기 전에 조금 일찍 제가 준비하는 날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내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줄 명상으로 쓴 거는 이한 사람의 힘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로, 제가 50명부터는 모바일로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대요 라고 이제 했을 때, 50명이 되기만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50명이 구독자가 되고도 지금 거의 뭐한 열흘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모바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이걸 잘 모르니까, 50명이 되고도 이게 처리되는 속도가 좀 느린가?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51명이 된 거예요, 구독자가. 그런데 제가 모바일로 한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 거죠. 50명이
50명 이상이어야 하니까 50명부터 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그한 명이 더 늘어나니까 바로 되는 거였어요. 와, 이한 사람 구독자분 누구실지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확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쯤 하면서 나쁜 행동에 가담하기도 하고, 아, 나라도 이걸 해야지 하면서 좋은 행동을 아무도 모르지만 묵묵히 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어디에 보태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보태지느냐, 나쁜 쪽으로 보태지느냐에 따라서 그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더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모바일을 할수 있게 된 거니까 정말 이한 사람의 힘은 대단한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 오해의 필사를 125쪽까지 오늘 했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138쪽까지 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고, 저는 모바일로 이제 하는 거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 찍는 걸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갈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고 하지만 점점 나은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노트북이 있으니까 다시 노트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들어보고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목소리더라고요. 노트북으로 하게 되면 옆으로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약간 안 좋게 들려서 듣는 분들이 괴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필사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계 때문에 이게 떨어졌네. 이 포스트잇 포스트잇 인덱스 포스트잇은 이책 필사가 끝나면 버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한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행복한 주말의 시작을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새벽에 다시 모바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이 포스트잇도 안녕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